반가웠습니다. 다 같이 봤어요. 같이 좀 날랐어요. 예, 아이, 카메라 왔는데 하나 더 얹어주세요. 살배기를 기념하는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고 싶고 축하를 드립니다. 다음것이 아름다운 것과 관련한 녹색연합이라든지 또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균형운동본부라든지 방정운동연합 기타 여러 방정단체들과 함께 자가의 8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. 사람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내 생애 최고의 그 좋은 책을 만난 건 자가라는 거예요. 뭔가 자가에 있는 기사를 실제로 이제 생활에 옮기면서 이제 실천하면서 쓸 수 있는 글들 이제 우러나오는 글들 이제 그렇게 책을 만들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상상을 그려볼. 안녕하세요, 편집장 김기돈입니다. 자가가 그동안 여덟 언덕 48걸음을 걸어오는 동안 자가의 고운 벗들이 함께 만들어 오셨습니다.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자가 걸어갈 때마다 저희가 공손히 만드는 마음과 또 다정하게 읽는 마음이 함께 푸르게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애정을 갖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,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지 늘 자가와 함께 있을 겁니다. 참 단순하고 소박하고 느리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작은 시야들이 넓게 좀 더 넓게 펴져서 환경없지 하면 자가가 생각나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가가 지금 8년 됐지만 좀 정말 80년 그 이상으로도 계속 오래 남아가지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 녹색연합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뿌려가는 것을 만드는 선생님들 모두의 것이죠. 앞으로 더 자가를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자가가 큰 자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. 저도 자가 굉장히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닉세분들 사랑합니다. 자가야 무럭무럭 자라라. 그러면서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쭉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가야 사랑해!